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. 예수를 믿습니다. 성경의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도 실제로는 이 말씀의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. 하나님,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능력을 저에게 먼저 보여주십시오. 그러면 제가 믿겠나이다.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? 하나님, 먼저 물을 갈라지게 해주십시오. 이번 문제가, 이번 비즈니스가 잘 해결되게 해주십시오.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고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겠나이다. 이게 바로 여러분 홍해 신앙이에요.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. 신앙 생활도 할 만큼 했습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이 홍해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.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낮추시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우리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홍해의 기적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. 여러분 모두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가 나아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홍해와 요단강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시는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, 우리가 믿음으로 밟고 들어서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. 각자의 믿음과 훈련된 신앙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홍해와 요단강을 다 갈라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건너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홍해와 요단을 갈라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